순천교도소에서 8년째 수감 중인 중증장애인 재소자가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.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요구도 8년이 지나서야 들어주는가 하면 인권위 진정을 넣은 이후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의 멸시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. 강서영 기자입니다. 지체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인 순천교도소에 8년째 수감 중인 46살 김모 씨. 김 씨는 하반신과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입니다. 그런 김 씨를 2년여간 간병하고 출소한 동료 수감자 정모 씨. 정 씨는 김 씨가 혼자선 거동도 할 수 없고 용변도 볼 수 없다 보니 교도소에 요구하는 의료 조치와 시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. 2015년 김 씨는 자신이 수용된 장애인 거실의 변기 옆에 법정 의무 시설인 핸드레일을 달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김 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기댈 곳이 없는 거죠. 뭐 잡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. 그러면 이상한 사람은 약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는 중심을 못 잡아요. 중심을. 2017년 김 씨는 교도소 관계자들의 의료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. 그러자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는 게 정 씨의 말입니다. 김 씨는 소변줄 교체 등 의료조치를 받으면서도 공중보건으로부터 장애인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듣기 일쑤였고 영치품 관리에 대해 항의하는 김 씨에게 교도관도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. 2018년 김 씨가 두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넣자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두 발언 모두 적절치 않다며 순천교도소에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. 손들이 눕혀있었고 폭탄 쳐있었고 그 두 분 한 명이나 다리 정신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?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까만 커튼이 쳐진 것처럼 눈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과 외진을 요구했지만 열흘 만에야 외진이 허가돼 뒤늦게 병원을 찾은 김 씨는 긴급 수술로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았습니다. 생각하다가 지금 빨리 가야 돼. 진짜 큰일 나.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진짜 외진이 쓰냐고 원탈이야.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잖아요. 그 요구를 했다라고 해서 페널티 형태의 뭔가를 가한다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돼. 순천교도소는 뒤늦게 올해 들어 장애인 거실에 핸드레일을 설치하면서도 김 씨의 시각장애 진단이 교도소의 의료조치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. 이에 김 씨는 얼마 전 장애인 수용자로서 교도소에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.